부모님은 부산에서도 치유가 일어났던 분입니다.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32세이신데 32년 동안 말을 더듬으셨어요.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공황장애까지 앓으시는 상태셨습니다. 그런데 부산 집회 때 공황장애를 치유를 받으셨거든요. 그리고 언어장애도 호전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말 더듬이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. 할렐루야. 네. 주님 찬양합니다. 저한테 나오셔서 말을 시작하시는데 너무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. 말을 더듬는 분의 특징은 말이 안 나옵니다, 처음에. 그런데 저한테 말을 너무 정확하게 하시고 또렷하게 하시고 바로 즉각하시게 되셨습니다. 할렐루야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을 할렐루야.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.